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말한 연설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알맹이 없는 비난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택장애를 갖고 있는 중도층까지도 끌어들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현상, 이른바 한동훈 현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현재의 그 신드롬, 이 일기 전부터 한동훈을 분석했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수락 이후에 굉장히 갑자기 그 판매량이 올라서 현재 이제 5쇄까지 찍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뭐 교보문고나 뭐 이런 그 유명 서점에서는 재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책의 저자 심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어떠세요? 이 그러니까 되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보수 지지층 분들이 굉장히 이런 책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동안에 그 담론 지형에서 좌편향된 책들만 득세를 하다 보니까 좀 우파 쪽 서적들이 좀 부진했었어요. 흥행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신드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런 굉장한 파격적인 이런 게 혁신이 있으면서 좀이 진영 자체가 굉장히 좀 흥분하고 이렇게 뭔가 열광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에 또 발맞춰서 책이 나와주니까 그런 기존의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증? 이런 문화 전쟁. 예. 그리고 출판의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아젠다나 이런 비전, 전략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걸 좀 채워줬다라는 측면에서 또 많이 책을 보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실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빠르게 정치 무대로 올라올 것이라는 건 예측을 하시고 쓰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8월 정도에 집필을 시작했는데 첫 장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장이 그랬었어요. 저는 한동훈이 이번 총선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많이 예, 맞죠.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게 전략서기 때문에 그런 섣부른 예단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정을 다 했는데 또 이게 정치책이다 보니까 그 3개월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구속 기각되더니 재보궐지더니 또뭐 인요한 혁신이 나오더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김기현 체제까지 이렇게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책을 제가 이제 주중에는 강의하고 뭐 논문 쓰고 일이 많으니까 주말 토요일마다 이제 집필을 했는데 매번 이제 또 업데이트 쓰면서 업데이트 계속 그랬어요. 제가 이 책의 그 강점은 어떤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꼭 한동훈에 대한 얘기만 한게 아니라 현재 윤석열 리더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현재 그 국제정세를 좀볼수 있는 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신 건 아니지만 뭐 싱가포르나 뭐 그런 나라의 얘기들을 하신 게좀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물론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보려고 집었다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얘기를 보게 돼서 좀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총선 때 지금 정치인들 책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출판 기념회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책을 잘안 읽는데요. 그 좌파 쪽 사람들도 뭐 영혼 보내기라 그래가지고 사재기 해가지고 그 흥행 조작하는 거를 그쪽에서 좀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 책은 이제 뻔하게 뭐 한동훈 미담 모아놓고 막뭐 어린 시절에 뭐 알에서 깨어났다 그런 수준의 뭐 찬양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셨다가 의외로 되게 작가의 그런 작가가 던지는 시선이나 관점이 신선했다. 뭐 요새 트렌드나 이런 세계 정세나 그런 정보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호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팬덤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 전체적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코어는 한동훈 팬덤, 윤석열 팬덤, 이재명 팬덤, 이준석 팬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기도 한데 어떤 한 그렇죠. 누군가가 부상을 하면 그좀 천착해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런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국이나 이제 이재명들로 이재명을 쫓아다닌 그런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팬덤은 일단 그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여러 결의 팬덤이 있는데 정치 조직화가 안 됐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현상이 없었다. 막 정치인이 그냥 이렇게 그 아이돌이나 또뭐 이런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예, 거기가 이제 드라마를 논하는 그런 데인데, 그게 메타 갤러리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돌이나 새로운 뭐 스타에 대해서 배우나 이런 라이징 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세 스타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를 막그 전체적으로 논하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근데 거기서 이 한동훈이라는 자연인이 어떤 스타일이나 캐릭터만으로도 이렇게 떴다는 거. 특히 이제 유시민하고 그 공판할 때 이렇게 스카프 메고 기자들 앞에서 막 드라마 같은 대사를 쏟아내면서 그때가 아마 또한 차례 많은 분들이 그 팬덤에 유입된 그런 건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스타성. 근데 그것도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외국에도 보면은 뭐 배우나 연예계 종사자들이 팬덤이 있고 그 팬덤을 가지고 정치 온 경우는 있었잖아요. 그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인지도와 스타성. 예.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 그 노무현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발굴한 거죠. 정치를 되게 고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괜찮은 신상이야 해가지고 아이돌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그때 향수, 내지는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이념적인 투철함이라던가, 뭐 정치에 헌신하는 거, 뭐 애국심, 이런 거를 이제 물려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정치적 자산을.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처럼 아무런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또 여성분들이, 뭐, 이분 되게 멋있다. 딱 멋있음이거든요. 나와, 내가 뭐, 이념이 아니거든요. 내 이념을 구현해주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박근혜 팬덤, 문재인 팬덤하고 되게 다르고. 예.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을 공유한 자들끼리 공유했던 정치적 팬덤이 아니고, 한 인물의 스타성, 예, 화제성, 이런 걸로 인해서 팬덤이 조직됐다. 그게 되게 다른 문화죠. 근데 지금 올해 70년대생이잖아요. 확실히 70년대생들이 그런 아이돌이나 팬덤 문화를 잘 조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특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책 제목이 73년생 한동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세대, 그동안 그 뭐라고 해야지, 70년대생 중에 리더나 특별한 스타가 없던, 그러니까 좀그 지역적이지만 뭐 얼핏 뭐 박용진이나 김혜영이 반짝 스타로 뭐 이렇게 뭐그 사람들이 70년대생 리더인 것처럼, 근데 또 최근에는 뭐 강의원이나 뭐 정희창 같은 사람이 나오거나 뭐 이런 좀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그 와중에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긋고 출발한 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대, 그 70년대, 그동안 숨죽여 있던, 그리고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70년대생의 부상을 얘기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인가요? 이제 70년대생들이, 저는 이게 왜 중점이 있냐면, 이제 정치 쪽에서는 70년대생들이 86에 완전 묻혀버렸어요. 왜냐면 그 지금의 정치 지형이 생겨난 게 군사 정권 시대로 시작된 그 이념 보수, 뭐 안보 보수 진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맞선 그 86세대가 이제 주도한 사회주의 담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70년대생들이 그냥 이렇게 종속돼 버리는, 제가 이제 동원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주체가 이제 아젠다와 담론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고 객체가 돼 버렸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그 이념적인 반공 교육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었고, 또 대학이나 이런 데 진학해서는 의식화 교육의 대상이 됐었던 거죠, 항상.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70년대생들이 주체적인 담론 형성의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동원의 대상이나 객체로 존재했었는데, 70년대생 한동훈이 이번에 리더로 등장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정치의 어떤 전환점을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지금 제가 책에서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제 팬덤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 전쟁을 되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는 이제 아젠다가 선진화로 가는 건데, 그 선진화라는 거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능력주의라는 거죠. 실력주의. 그러니까 능력주의, 실력주의 정치에 대한 그
갈증이 계속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회창 씨부터. 이회창, 뭐 이명박, 그리고 뭐그 중간에 반기문, 그 다음에 고건 총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 관료, 뭐 기업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 이런 그 산업화 세대, 이념 보수와 또 운동권 세대가 이렇게 주도하는 이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이제 그 강한 정치적 생존력을 보여준 분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능력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정치 쪽은 약했어요. 근데 약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70년대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감수성이 있어요. 그거를 정치적 무기화 할줄 아는 최초의 70년대생 정치인. 저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73년생을 이제 붙이게 된 것이고, 지금 보면 70년대생들은 케이팝 문화 같은 거를 다 주도하는 세대가 아직도 70년대생이거든요. 박진영, 뭐 방시혁 씨, 방시혁 그렇네요. 씨도 아마 70년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뭐 민희진 씨 같은, 뭐 SM에서 길러낸 그런 세대들이 그 1세대 아이돌 문화를 겪었던, 서태지를 겪었던 70년대생들이 사실 지금의 케이팝 한류 이런 거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한동훈이라는 70년대생 리더가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선진화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서 그 86 체제를 이제 86 체제의 그 선전선동 문화에 맞설 수 있을 만한 문화 전쟁의 그런 감수성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문화전쟁이라고 하면 뭐 영화니 연극이니 뭐 노래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감수성을 담보하는 그런 문화. 이미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포지셔닝, 그리고 브랜딩, 뭐 마케팅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요즘은 이제 정치인도 하나의 컨텐츠, 미디어화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 본의 아니게 영웅 서사가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그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옳은 걸 옳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는데 그 지난 정권의 상황이 탄압을 받고 그런 거 한동훈 아닐까요? 장관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압을 받고 움츠러 있다가 모든 그 뭐지 그 적들을 악당들을 격퇴하는 형태로 등장하면서 그 영웅 서사를 가진 두 번째 인물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그렇죠. 이제 대통령 이후에 또 다른 영웅 서사를 가진 사람 탄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면으로 정치의 전면. 그 예전에 장관을 할 때는 수세에 몰리더라도 방어를 잘해서 자기의 전선을 명확하게 구축했다면 이제는 정치로 나오면서 이제 어디서 싸울 것이라는 전선을 명확히 형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연설문에 그렇죠. 이게 연설문에 다 모두 나왔어요. 나타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선민우상, 동료시민, 그리고 용기 있는 헌신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네, 가지고 맞아요. 이제 전체 전선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을 독려하고 전선을 구축한 다음에 싸우러 가자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 연설문을 보고 되게 놀랐고, 뭐 어떤 그 본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 의원직 내려오신 어떤 한 정치인이 무슨 아름다운 뒤통수라는 아, 윤희숙, 말을 말씀하셔도 하셨는데, 됩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뒤통수를 많이 날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좀 반전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기 비대위원장 맡는 과정도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렇게 제가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강약 조절 같은 거를 잘하시고 그렇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정치적인 스킬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장관으로서는 어떤 복잡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일은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그 민주당 사람들의 그런 억지나 트집에 대해서 잘 방어하는 모습만 보여줬으면 됐거든요. 되게 안정감 있게. 근데 이 정치라는 거는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타이밍이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장관직이 있을 때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막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장관으로서 올곧은 모습만 보여주면 됐는데, 정치라는 거는 이 타이밍이 되게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비대위원장 맡는 것도 굉장히 모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리드미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 처음에는
한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직을 맡지 않겠다. 네, 그걸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참 의미심장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뭐 낙하산이거나 아, 예. 완장차는 걸로 보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본인의 헌신, 지금 네. 말하는 용기와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이렇게 당을 위해서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뭐 편안히 내각에 있거나 나중에 뭐 총리나 그런 걸 노려볼 수도 있는데 이런 진흙탕 여의도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끌어내리려고 했고 막 계속 뭐 정치 나와라 나와라.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이준석 씨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되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굉장한 시련의 고난의 길이지만 나는 기꺼이 하겠다.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메시지가 클리어졌고, 그리고 또그 메시지 나오고 나서 다 이렇게 뭐 당에서 막 압도적인 그런 추대 형식으로다가 이제 인준이 돼가지고 딱 했을 때도 간 보지 않고 딱, 예, 고사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하면서 되게 결기 있다라는 느낌을 딱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설문도 보시면은 그 말씀하신 용기와 헌신 같은 거 그리고 뭐 선민우사,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 그러니까 8.6 기득권에 대한 어떤 딱 선긋기죠.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80년대의 그 운동했다라는 거를 계속 완장 삼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벼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불출마 선언까지 다 어우러져가지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불출마 선언이 계속 뭐 강남에 나올 것이냐, 뭐 험지에 나올 것이냐, 비례를 나올 것이냐, 나온 몇 번을 받을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많이 소모가 된 다음에 나왔으면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인데 딱 먼저 선제적으로 그냥 다들 입 닫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이 책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보색 대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몇 년생인지 모를, 흔히 64년생으로 알려진 이재명. 어쨌든 그 당대표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어떤 보색 대비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 일어난 현상이라 가지고, 그게 저는 더 두드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686 세대들이 한동훈 장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그 원래 있던, 그러니까 DJP부터 계속 해왔던 그 정치적인 그 어떤 문화를 계속 세습하면서 그들은 계속 공고히 다져왔거든요. 근데 그런 그때 배웠던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후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훈수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등장하는데, 심지어 일부 정치 유튜버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말은, 저 길은 어디 다 껴진 아스팔트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 안 가본 길을 함께 갑시다라고 이제 권유하는 형태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말은 더 이상 후진 길로 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새로운 길을 내겠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70년대생들이 이렇게 그런 그 세대 교체론이라는 게 86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70년대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저뭐 홍위병 정치라든지 완장 정치라든지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점령군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모든 세대가 함께 가자. 근데 그맨 앞자리에 그 힘든 길을 내는 거를 이 중간 세대인 70년대생이 한다. 그런 의미라서 저는 이 함께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런 이제 여론전이나 이런 아젠다 세팅에 되게 특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책에도 지적했듯이 그게 너무 이대남으로 좁혀진 거예요. 그뭐 나는 국대다 그것도 그냥 이대남만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대남만 뽑아. 막 자기 이준석의 아바타처럼. 그거야말로 아바타 정치죠.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중간 세대로서 저기 어르신 세대도 이렇게 같이 갈수 있고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감수성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 감수성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 같이 가자 이런 의미라서 아마 이제 비대위 구성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대가 조화로운 신구가 조화로운 그런 비대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는 좀 나이브함이나 그런 형태를 생각해요. 좀 많이 버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국민적인 성원인데, 그게
그거를 이제 이뤄내야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그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발판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한동훈의 입지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가는 게좀더 나은 방향이라고 제가 생각하시나요? 네. 예측하기로는요, 저의 뭐 이거는 분석인데, 네.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원래 정치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꾸 저 민주당 세력이, 586 세력이 이두 분의 관계를 자꾸 무슨 뭐 하나회니 뭐 옛날 뭐 그런 거뭐 아바타니 이런 식으로 구태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보는 세계관에서의 그런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항상 충돌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의 갈등 프레임, 그리고 권력 투쟁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검사로서, 프로페셔널로서 자기 자존심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뭐 권력 다툼이라든지 헤게모니 다툼을 무슨 운동권이나 옛날 권위주의 시대처럼 뭐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들을 보는 거죠. 그 아름다운 뒤통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건 옛날에 뭐저 오공 시절에, 노태우. 예, 노태우. 그리고 노태우도 또 뒤통수 맞았잖아요, 김영삼한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 드라마 문법인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그런 정치를 겪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엘리트로서 살아왔고 프로로서 살아왔는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저 대통령의 관계는 말하자면 일로 만난 사이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뭐 애주가신데, 그래서 자꾸 저쪽에서 또뭐 술꾼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뭐 구태 검사, 구악 검사 막 영화 같은 거에 맨날 그 검사들을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한동훈 장관은 술 친구도 아니고 술은 또 입에도 안 대시는 분이잖아요. 제로콜라 마시고 뭐 바나나 우유 마시고 하는 그렇죠. 그런 밈이 형성될 정도로, 그런 소년미 때문에 또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소년미.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남자 좋아하는 거예요. 막 깔끔하고 술도 안 마시고 술 담배 안 하고 자기 관리, 담배도 안 피실 것 같은데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제 그 중도층이라든지 대중들이 좋아하는, 호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구태 프레임이 안 먹혀드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일로 만난 사이라고 하면 요새 친구들이요. 요새 친구들이 일적으로 프로페셔널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86 세대들이 막 위해주는 척하면서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 그러니까 자, 이게 부하 직원이면 일적인 프로페셔널한 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86들은 자꾸 그 운동권 마인드, 우리가 남이가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꾸 막 오빠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빠 노릇하려고 하고, 뭐 밥은 먹고 다니니 시작해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뭐그 등등등. 이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보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깔끔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법사위에서 86세대 정치인들하고 언쟁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86세대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 업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랑 뭐 채팅을 했냐, 뭐 어쨌냐,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 법무부 장관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거는 것처럼, 사생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딱딱 받아치면, 이렇게 진흙들지 않고 딱딱 받아치면 젊은 세대들이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은 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에는 업무만 딱 하고 그 외에서는 터치받고 싶어 하지 않은. 이건 젊은 세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도 업무 시간에 잘 놉니다. 그렇긴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인식하는 게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나는 공감. 내 일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또 온라인으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맞아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그 갈등이 심해요. 젊은 세대는 내 일만 하면 되지예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눈도장 찍고 뭔가 이렇게 휴먼 인터랙션이 있어야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보수 측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 장관이 기존 장관하고 너무 다르잖아, 기존 장관들은 꼭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꼭 무슨 저 뭐라고 할까요, 손님의 갑질에 이렇게 죄송합니다부터 나오는 것처럼, 장관이 말이야 이렇게 계속
정치인들한테 아 의원님 잘 봐주십시오 잘 붙여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박범계 씨가 얘기한 뭐 의원님 뭐 예산 좀 주세요 해보세요 뭐 이런 거라는 게 의원 나리들한테 이렇게 굽신굽신해야지 그게 여의도 문법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거를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항하듯이 아니면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듯이 이거는 내가 부당하게 갑질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막 반말하는 손님한테 왜 반말하세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그 통쾌하고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교수님 생각에 이거 책을 쓰시면서 분석도 많이 하셨고 데이터도 많이 보셨는데 예전에 이대남으로만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있었는데 20대에서 20대 여성의 지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 저는 확실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한동훈 장관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50대 여성 주부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 모비딕인가 그책 선물한 것도 보니까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래요. 요즘 문화가 뭐 임영웅 같은 것도 임영웅 씨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막 자식들이 이렇게 표를 표를 예매해주고 그래서 신드롬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이제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애들이 좋아하면 또 어른들이 좋아요. 뭐 최근에 그러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젊은 친구도 어린 친구들이 뭐 딸이 좋아해서 아버지 아빠도 좋아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동시에 좋아하는 아이돌. 예 그게 세대 통합이거든요. 세대 통합 신드롬. 그러니까 미스터트롯도 그래서 히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반응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도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녀가 함께 좋아하는 그런 스타성이 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20대 여성 제 책에도 썼지만 그분들이 정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정치 저가녀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멋있는 사람에 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막 정책을 막 따지고 뭐 이런 게 이미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제가 뭐 책에도 언급했지만은 이대녀들이 굉장히 많이 국힘에서 이탈했던 거는 민주당한테도 이 세대들이 좀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뭐그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성폭행 호소인이라고 했나? 뭐그아 피해 호소인. 예. 피해 호소인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이. 그래서 이제 이대녀들이 배신감 느끼고 많이 돌아서서 이렇게 정치적인 난민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줄 데가 없이. 그때서 그 재보궐 때 이제 크게 이겼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막 여성의 당이니 왜 페미니즘 정당을 좀 찍고 남성들이 많이 조금 그래도 저 오세훈 시장한테 결집해가지고. 근데 그 바람을 타고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이준석 씨가 원래는 청년 정치 낭인 이런 식이었는데 제도권 주류화가 되면서 그 이대남 이슈가 그 젠더 갈등 이슈가 이런 주류의 아젠다화 된것 같은 공포감을 이대녀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지금 주류 정치에 붙어야겠다 해서 이재명 그 후보로 확 결집이 됐던 거죠, 막판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준석에 대한 공포가, 그러니까 뭐 그런 FM 코리아라든지, 뭐 일베 저장소라든지에서 이렇게 그 서브 커뮤니티 컬처로 있었던 뭐 여성 혐오라든가 뭐 여가부 폐지 같은 좀 급진적인 이슈들이 제도권 정치에서 먹히게 되니까 이대녀들도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류 정치에 붙어버린 건데 이게 아 이거 정의당이나 뭐 페미니즘 정당은 약해 이준석이라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이 붙어야 돼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그 이대남 정당이라는 거를 많이 희석시킬 수가 있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70년대생의 중간 어른적인 느낌도 주면서 그리고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줄 아는 분인데 그럼 뭐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뭐 국가에 굉장히 손해봤던 분들한테 배상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번에 보니까 또 미담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해 주셨는데 실제로 되게 어떤 민원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하셨는데 법무부에 제보했더니 바로 장관이 직접 해결해줘서 그게 약간 패스트 행정인데.
그런 민원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걸로 인기를 얻었던 게 사실은 이재명 그렇죠. 성남시장이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소통하면서. 네, 근데 트위터 하면서. 네. 그런 속도전이나 그런 소통에 되게 능해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굉장히 이제 친화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고, 일단. 그래서 뭐 외모부터도 그렇고,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깔끔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런 스타일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대남 정당이라는 것도 또뭐 자연스러운 이준석 전 대표의 퇴출과 맞물려서 많이 희석시킬 수 있고, 좀 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 이번에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1대1로 붙었을 때 여성에서 더 강점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 저번에 그 대선 여론조사. 적합도 네, 여론조사 적합도가 두세 말씀하시는군요. 번 나왔는데 되게 패턴이 있어요. 여성층에서 높다는 거. 남성보다. 예, 네, 그래서 경쟁력 있다는 거 확실히.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란 플랫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그 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본질이 바뀌어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어디서 보냐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페이스북에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틱톡으로 가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전에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힘든 플랫폼이고 그 사람들만 있었다라면 한동훈의 국민의힘 플랫폼은 좀 젊은 사람이 그런 형태로 새로운 거라고 인식을 해서 오지 맞아요. 않을까, 뭐 그런 현상이, 그런 간판 예. 효과가 너무 있어요. 브랜딩 효과가. 그래서 이제 뭐 정치 관심 없던 분들도 아, 한동훈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설문이 되게 좋았던 게그 불출마와 맞물리면서 이재명의 그 방탄과 뭐 개항에서 알박기한 거 그런 거랑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냥 중도층들도 그러는 거야. 아, 멋있다. 좌파 쪽에 있는 분들도 아, 이거는 멋있다.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거부감이 없다는 거. 중도층한테 거부감 없이 인식이 된다는 거고, 사실 이번에 그 1대1로 붙였을 때 양자 대결 구도가 엄청난 것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정부 맞아요. 여당 지지율이 낮은데 개인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뭐 윤석열 아바타라든가 그런 걸로 중도층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캐릭터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정치 이미 나오기 전부터. 그거는 엄청난 자산이고, 그럼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좀또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586 세대처럼 막 자아 비대증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자아 비대증 걸려갖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낄낄빠빠가 안 되고 나르시시즘에 걸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허장성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686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소위 말하면 개똥철학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막 자기들이 뭔가 지식인인 양 하면서, 근데 알고 보면 전문성도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대모만 하고 정치 꾼두리기만 하고 말만 좋고 실적이 없고. 근데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한 삶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프로들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86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엘리트들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자꾸 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마타도어하고 기득권화시켜가지고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하향평준화하자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퍼뜨린 게 가장 큰 해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로서 일을 해왔고, 프로들을 또 프로는 프로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전에 뭐 나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를 또 저는 들었냐면, 기존의 여의도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막 어떤 명망가가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줄을 세우고 계파 정치를 하고 패권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좀 정책 자산을 많이 상실한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 아닙니까? 안철수 씨, 정치인 안철수가 굉장히 그 기업가로서는 참신한 이미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정치에 딱 들어오니까 계파 정치하고 뭐 문재인 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막 그때 후보 시절에 서로 뭐 이전 투구하는 all or nothing. 그러니까 계속 이 보스 정치, 패권 정치, 이거에 이제 자기 정치적 자산을 다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네. 여의도 들어오니까 결국 그렇죠. 자기 사람 챙기고, 뭐 자기 계파 챙기고, 공천 챙기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문법을 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치에 있어서도
프로페셔널리즘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완장을 차고 와가지고 내 개파를 줄을 딱 세우고 의원들을 뭐 싹 다 뭐 홀리고 어떤 개파를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그런 전문성이나 그런 걸 인정하고 가는 거고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정치도 지금 이준석 씨가 그렇게 퇴출된 게 사실은 그런 정치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떤 파가 막 뭐 친박하고 친이하고 싸우고 공천 학살을 하고 이 개파만 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판에서는 정글이다, 게임이다. 내가 저 사람 죽이자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전 투구식의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 친이대 정치 하려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지금 전에 없었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자기 비례도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지 차지 않겠다. 약한 고리를 없애겠다는 거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이 총선 승리라는 우리 공통의 골, 그러니까 골 오리엔티드 성과 지향적인 성취 지향적인 정치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분이 커맨드 센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전 이분은 이제 미디어나 이런 여론전 홍보전에 대해 제가 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직이나 이런 그런 조직이나 이런 세력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좀 강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디어 공중전으로 빵빵 터뜨려 주는데.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딱 맡아가지고 네. 한번 빵 터졌고 미사일 하나 탕 터뜨렸고 네. 그 다음에 불출마 탕 터뜨렸고 연설로 막 사람들 감동심이 탕탕탕탕 지금 이제 우리가 열세를 극복하고 적진으로 이렇게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막 핵폭탄급 미사일을 팡팡팡 던지니까 그러면 지상군 투입하기가 더 용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그런 이런 공중전에서 밀리면 그렇죠. 누가 사지 나가서 오늘 죽을 게 뻔한데 적지에 그냥 막 저기 나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분위기를 바꿔버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맡은 역할은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또 장관들 좀 빅네임 장관들 지금 험지 나간다고 하잖아요. 박민식 장관, 뭐 김은혜 장관 뭐 서로 분당 간다고 막 싸우더니 둘 다 이제 험지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원희룡 장관 그런 분들은 한동훈 장관보다 훨씬 한동훈 위원장보다 훨씬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선거도 직접 뛰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야전사령관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거고 또 이번에 그 이재호 원내대표가 한 말이 되게 의미심장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제 십자포화를 하잖아요. 자꾸 한동훈 장관한테 당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당신 해결할 수 있어? 뭐 당신이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변화시킬 수 있어? 자꾸 그런 식으로 이간질 및 그런 갈등 프레임 조성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되게 말을 아끼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이분이 그런 낄낄빠빠라던가 자기의 역할 설정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메시아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바꿀 거야 그게 아니고 청와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과 권한과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재욱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임과 권한을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원 외에 정치 경험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그래서 의원들의 뭐 그런, 뭐 투표를 막 조직하고 이런 거는 한동훈 장관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이 팀워크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유능함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또 이 책에 나온 근데 이게 제 쪽에 있어가지고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예. 아 네네 이 책에 보면 저는 또 특이한 점은 김어준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 루저들을 긁어 모아서 만든 스스로 만든 종교의 교주다라는 그런 취지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오늘도 뭐 MBC 라디오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계속 그런 혐오, 증오밖에 없어요. 컨텐츠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네거티브한 얘기. 다 네거티브만 해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비호감이다. 계속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그래서 모두 다 싫어하니까 나도 안심하고 막 비난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피해의식이나 뭐 열패감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조롱해서 그냥 하는 혐오 장사? 예,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뭐그 여기 보면 이탈리아 시대 왕권과 교황을 좀 네네. 네. 빗대가지고 김어준은 이제 그 당시에 교황과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아, 그러니까 이제 해주시죠. 김어준 씨가 그런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고 또 커뮤니티를 조직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게 달라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좀.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빼지 달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네, 했는데 그렇죠. 모집책. 네.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관심 받고 싶고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 픽업해다가 막 선정적인 그런 막말하게 하고 막 허위 선동하고 얼마나 그런 게 심했습니까? 뭐 생태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말도 못하죠. 옛날 케이크 값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이 사람 믿을 만한 거죠. 왜냐면 그런 진영 내 정치에 이 사람이 플레이어로 뛰지 않으니까, 예, 떨어져 있으니까 제사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세례를 해주는? 약간 이 교황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세속 왕권 신수설. 신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증해주는. 공인 인증 절차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진영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도 보니까 김어준한테 가서 세례를 그렇죠. 받고 세례를 다시 받고, 예. 복권되는 형태로 이제 네. 다시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김어준도 출마하지 않는 인간이고 그 그쵸. 사람은 뭐 자신의 많은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한동훈도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같은 불출마긴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 차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니 뭐 김호준 그 사람은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불출마한 것은 그런 여의도 정치, 여의도 문법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얘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굉장히 낡은 계파 정치 보수 정치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원내에 자기가 들어가야지 의원들이 딱 붙고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그런 정치적 알력 다툼이나 그런 거에 여지를 미리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의 인기가 워낙 뛰어나니까 뭐 출마하려는 사람이 또 한동훈 옆에 서서 사진 찍으려는 사람도 이제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현수막을 보면 나란히 찍은 사진을 놓는데 이제 예전에 수많은 대통령 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번 총선에서 현수막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현상도 굉장히 특이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흥행성이 강한, 주목도 강한 정치 아이돌이었지 않습니까? 정치 아이돌이다 보니까 이 제가 이제 저 책에서도 썼지만 그 권력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측근, 뭐 측근이길 수도 있고 간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최순실 씨, 뭐 최서원 씨 같은 그런 존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신을 서포트해 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계파들 막 약간 줄을 서는 뭐 친박, 자칭 타칭 친박 연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또 찐박 간별사가 생겨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상관없이 또 이제 충성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소외감을 느꼈던 그 유승민이나 뭐 그런 사람들, 뭐 김무성 같은 사람들하고 불화를 해서 또 나중에 탄핵의 근원이 되고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전통적인 권력의 구성 요소인데 그게 굉장한 리스크를 주거든요. 이렇게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냐? 지금은 이제 미디어 정치거든요. 계파 정치가 많이 효용이 떨어졌고 그게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여의도 문법을 벗어난 정치를 하겠다,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한동훈의 그 자기의 비전이고 전략이고, 제가 이제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은 뭐냐? 계파도 없고 내 특근도 없으면 이분이 가지는 거는 그런 거죠. 대중의 지지, 대중의 지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 문화 권력인 거예요. 그 셀럽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한동훈 옆에 서고 싶어 한다, 투샷을 찍고 싶어 한다. 그게 중도층도 끌어들일 수 있는 호감도다. 이게 정치인 한동훈의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과. 일을 이렇게 유능하게 잘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랑 갈등 일으키지 않고, 예? 항상 갈등을 일으켰던 거는 내가 다뭐 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인지상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 집단과 함께 효율적인 정치를 한번 보여주면 그게 또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 셀럽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인지도와 호감도, 이게 한동훈 장관의 그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런 나만 살고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대통령병 환자들의 정치가 아닌 프로로서의 정치, 그것이 아마 한동훈 장관의 큰 정치적 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김어준 얘기를 또 한번 하자면, 이제 책에 보면 김어준이랑 만났던 얘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생각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제 저 인터뷰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살짝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이념이나 그런 거에 진지하지 않으신 분인데, 나중에 정치를 엔터테인먼트화해서 그게 흥행을 거둔,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텐츠, 그 정치 엔터테인먼트가 큰 흥행을 하면서 우리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치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문화가 더 세련된 한동훈이라는 더 강력한 신상 정치 엔터테인먼트로 그 패러다임을 균열을 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김어준을 보는 이유는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예. 더 재밌는 컨텐츠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인 거죠. 여기 보면은 김어준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네. 또 정몽준과 주진우가 이용당했다는 투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 시각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러세요? 네. 김용민이나 정몽준이나 김어준이나 이네 명이 정치 공동체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저 빠개지긴 했지만, 네네. 그네 명에서 열심히 그 당시에 여론을 주도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래 왔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결국에는 그 김어준이 그들을 이용했다라는 시각은 좀 독특한 시각 같아가지고, 한번 이 책을 보면은 그 시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꼭 한동훈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도 한번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솔직히 이 책에 한동훈 분량 한 5분의 1 정도 네, 되는 챕터가 것처럼, 다섯 개니까요. 네, 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치만 이제 좀 테마가 이제 관통하는 게 한동훈 부분이 있죠. 약간 컨텐츠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서도, 예, 한동훈이 약간 이제 전략적인 아이콘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책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 아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한 4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이던데, 제가 읽으면서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꼭이 안에서 해야 될 책에 대해서 하셔야 될 얘기가 있으면.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이제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 우리 새로운 리더가 본인 혼자서만 이렇게 다 제왕적인, 옛날에 우리가 봤던 제왕적인 리더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정치에서도 그 전문적인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잘 좋아하고 여러 공생하는, 윈윈하는 그런 협력적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정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만 돋보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병풍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보수 정치에서 취약했던 그런 여론전, 홍보, 그다음에 메시지 관리,
아젠다 세팅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보수 정치권에는 기존에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 많으세요. 네, 그 아직 네.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좀더이 보수 정치의 진영이 튼튼해지고 좀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책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중에 그 이제 끝마무리 이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헌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직에 연연하고 아기다툼하는 계파 정치하는 그런 구태 정치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뭐 원희룡 장관이라던가 뭐 박민식 장관, 오세훈, 오세훈 뭐 등등의 여러 프로페셔널들이 이렇게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 자체로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이 굉장히 더 경쟁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정치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보세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되게 높았지만 정말 오징어 게임식으로 막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스크래치드 아웃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하면 안 되고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의 그 탄핵 사태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치 신인이나 정치적 후계자? 그러니까는 다음 세대의 정치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왕적인, 그러니까 막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리더십. 그리고 그런 계파 정치 속에서 쑥쑥 자라나야 될 그런 정치적 자산들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거죠. 뭐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주의 그 이회창 제가 이제 원래 이게 삭제돼서 그런데 편집돼서 그런데 유승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이회창 씨가 발굴한 화이트 칼라 엘리트 보수였는데 그런 정치 투구 이런 정치 공학에 매몰돼서 그분의 가치가 다 상실돼 버렸거든요. 소비돼 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 정치권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도 맞물려져 있고 지금 영국의 뭐 캐머런 같은 사람은 옛날에 총리를 했는데 브렉시트 사태로 이제 사퇴를 했지만은 또 다시 또 외교부 장관으로 또 컴백하고 그랬거든요. 예. 아마 그런 일이 전더 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통령이 뭐 대통령 해봤으니까 뭐 평생에 한을 풀었고 이런 거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의 대통령 5년 계약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도 그런 정치 엘리트들을 우리의 국가적 자산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정치적 경험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또 다음 세대의 리더로 키워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게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플랫폼으로 우리가 뭐 의회 정치나 이런 대통령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지 지금의 정치는 너무 그 87체제 기형적인 그 삼김 시대에 대통령 한번 해보고 죽기 전에 그런 식의 끝장 정치, 계파 정치, 보수 정치 이거는 이제 소멸을 다했다. 뭐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낙선에서 대통령 선거에 낙선해서 또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네요. 아니 낙선에서 또 나오 근데 지금까지 보면 낙선에서 또 나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낙선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정책 자산이 될수 있고 또뭐 헌신이나 그런 게될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너무 지금은 이제 막한 계파가 다른 계파를 죽이고 뭐 학살하고 뭐 이런 식의 살벌한 그런 이전 투구 정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 그런 게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비전을 구현하려면 그런 식의 살벌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전 투구 정치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않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등장으로 우리가 흔히 그 대통령제 병폐라고 얘기했던 제왕적인 대통령제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죠. 저는 벌써부터 그 혁신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또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의 비대위 당은 한동 그 선거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끌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존의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을 존중하면서 막 학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 선거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미디어 공중전을 하고
좀 이렇게 빅네임이신 분들이 야전 사령관도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 포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든지 좀 젊은 청년들이 또 헌재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수도권 여러 곳곳에서 되게 오랫동안 지역 정치 하신 또 그런 이 예전 막 한나라당부터 있었던 당을 막 20년, 30년 지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면은 그거 자체로 굉장한 혁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예전처럼 막 탄핵 바람 불어가지고 탄돌이 막 생기고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묻지마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어떤 정치적 프로페셔널리즘 그다음에 뭐 새로운 피 수혈 그리고 이렇게 빅네임 정치인들이 뭔가 자기 역할하고 그런 것들 좀다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미디어전 공중전위를 이끈다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마치 친한계, 친윤계 이런 식의 아, 총선이 예. 아니라, 아, 그 네. 굉장히 후지다. 그런 건 되게 예. 후지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현재 미디어학 관련해서 전공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뭐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이 책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미디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약하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막 역사적 담론에 들어가서 책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미디어 전략이나 이런 서사에서 굉장히 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군사 정권 이후에 87 체제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당에 뿌리는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는 어쨌든 그 애국 세력, 그러니까 개국 애국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세력들을 이미 다 이게 역사적으로 단죄를 한게또 한나라당 때그 아니죠. 김영삼 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김영삼 정권 자체가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이시고 그때 또 합의를 이뤄 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계속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한게 아니고 되게 급진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그 물리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맞서가지고 그렇게 됐었고 또한 차례 또 이제 두 번째 청산이 일어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또한번 이렇게 보수가 뿌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예를 들어서 저쪽하고 야당 세력, 여당 세력이 이렇게 뭔가 표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긴 게 아니라 이 보수 진영은 보면 내부의 권력투쟁, 친이친박 그런 거 있잖아요.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뿌리를 스스로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그래도 김대중 어쨌든 간에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그들이 공통으로 합의할 수 있는 리더나 아니면 그 당의 뿌리가 있잖아요. 예, 그게 외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지언정 자기 내부에서는 그게 지켜졌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 그 서사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우리 이념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열적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우파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뭐 군사 정권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느냐, 또뭐 50에 대해서도 또 다시 시각이 다르고 탄핵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 간극이 되게 넓어지다 보니까 내부에서 서로 뭐 구군이 뭐니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저쪽은 일사분란한 그런 이념적 체계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담론 지형에서도 밀리고 지금 뭐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진중권 씨일 정도니까. 네. 아, 진중권 씨가 보수 논객으로 불리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막다그 논갱이나 논평이나 이런 거를 그런 담론 지형을 다이 좌파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우파에서 내세울 만한 뭐 지성이? 그런 논평한 그런 게 없어버린 거 지식인 그룹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지고 네. 그분이 보수 논객이라는.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논객으로 진중권 씨가 나와요, 오히려. 다른 좌파들. 그거는 이제 방송. 윤태곤 씨, 그러니까 중도 좌파적인 분들이나 뭐 좌파적인 분들이 오히려 지금 보수의 스피커를 대신해주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뭐그 서민 교수님. 서민 교수님도 원래는 그 좌파 쪽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지식인 그룹을 생산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담론을 생산해내지 그렇죠. 못했고, 예. 전향부수라는 분들이 굉장히 이쪽에서 많은 스피커 역할을 그러 하고 지금 있죠. 그러고 있죠. 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미디어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번 네. 총선에 국민의힘이 뭐 이런 방식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뭐 방안이나 뭐 이런 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제가 책에도 썼지만,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이 가족. 그러니까 지금 우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또 우파들한테 그게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게, 무한 경쟁 시대와 저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또 계속 오래된 그 PC주의, 뭐 성평등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기본적인 공동체주의라는 것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교육, 학교, 그다음에 종교, 예, 그리고 이제 가족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그 공동체 회복에 대한 희구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요새 이제 보면 뭐 육아 프로그램 뭐 나오고 뭐 결혼 프로그램 나오는 게 사실은 그만큼 사람들이 애도 갖고 싶고 뭐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일구고 싶은데 또 좋은 부모도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럭셔리가 돼버린 사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우파들이 내세워야 될 거는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자. 우리 기본 사회에 이런 혐오와 증오를 벗어나서 우리 이제 무너졌던 좌파들 때문에 무너졌던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기본적인 그 교육이라든지 이념, 그러니까 우리 저 안보, 국가 안보, 보훈 세력에 대한 존경, 막 그들을 계속 낙인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기본부터 충실하는데 그게 굉장히 되게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존에 대한 요새 공포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인기 유튜브에 뭐 예를 들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예를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굉장히 우리 삶과 밀접한 아젠다들을 되게 뭐 요새 그런 스토리텔링, 젊은 세대들의 호흡에 맞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전달을 했을 때만이 승산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네. 예, 원래 신규진 교수님 모시게 된 거는 네. 이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해버리고, 또 이제 한동훈 신드롬이 일어나고 이런 와중이라서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고요. 또이 책에 나온 이제 얘기들을 좀 간헐적으로 짚어봤는데,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나 앞으로 흘러갈 문제들이나 그리고 그 김어준이나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보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네.